라디오 시대를 빛나게 한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팝스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만나는 목요일의 빛거리는 만남, 다락방의 불빛 이상조의 음악 이야기, 뮤직 스토리텔러 다락방의 불빛 이상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불빛 이상조입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요즘 뭐 바쁘게 지내시죠? 예, 바쁘게 지냈고요.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여의도에 다녀왔는데요. 예. 여의도 공원에 낮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직장인들이 쭉 나와서 산책도 하고 오늘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있고 아주 멋있는 오후를 보냈는데요. 청주에 오니까 이렇게 비가 왔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젖어 있더라고요. 예, 좀 흐리더라고요. 예. 어제까지는 좀 미세먼지가 또 심해가지고 미세먼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그렇죠. 자, 오늘은 정말 대가의 음악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음악 작곡가입니다. 예, 어떤 음악 준비해 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을 준비했고요. 우선 1984년 개봉한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Childhood Memories라는 곡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노래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Childhood Memories 듣고 오죠. ...도 익숙한 멜로디였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Childhood Memories 듣고 왔습니다. 앨범 자켓에 세르지오 레오네, 엔니오 모리꼬네, 로버트 드 니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보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은 1964년에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로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예. 당시 미국에서는 이제 존 웨인이라는 신화적인 인물이 서부 영화 장르를 휩쓸고 있었는데요. 미국인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외국인들은 누구도 손을 대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장르였다고 합니다. 예. 한데 당시 무명이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기용하고요. 작곡가인 엔니오 모리꼬네가 영화 음악을 맡으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 긴 판초와 시거 그리고 허무주의적 미소로 악당을 물리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모습은 당시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동시에 그 코러스나 그 기타 그리고 휘파람 소리가 들어있는 주제음악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예. 이때부터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엔뉴 모리꼬네가 음악을 맡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여러 영화들이 굉장한 성공을 이어나갔는데요. 미국인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부극이라는 장르에서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는 별도의 장르를 만들어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 영화음악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영화가 바로 Once Upon a Time in America였습니다. 예, 정말 걸작이죠.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들을 갖고 오셨는데 좋은 곡이 정말 많습니다.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예, 허밍이 멋지게 들어가 있는 데보라의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Thank you.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데보라의 테마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음악 들을 때마다 예. 굉장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4분 3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좀 벌써 끝났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머릿속에서 아주 다양한 장면들이 펼쳐지는 예. 것 같은 예.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이 먼저 두 곡을 들었는데 네. 영화와 영화 음악이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영화에서 영화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대로 오면서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선생님 생각 어떠신가요? 영화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예. 1895년 프랑스의 리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최초의 무성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무성 영화라는 장르가 크게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예. 그러나 1920년에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정규 라디오 방송이 시작하면서 그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리가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이제 소리가 없는 영상만 나오는 영화가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예.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이 시작하고 나서 그 인기가 이제 시들해졌어요. 그런데 1927년에 지금은 아주 유명한 회사지만 마이너 레이블이었던 워너브라더스사에서 세계 최초로 유성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재즈싱어였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제 흑인 여자 가수가 노래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영화 산업이 이제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상이 소리를 만났을 때, 예. 영화가 영화 음악을 만났을 때 다시 영화의 부흥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이 음악이 없는 영화는 뭐 상상할 수가 없고요. 상상할 수가 없죠. 예. 예. 오히려 이제 그 음악만 있다가 이제 MTV가 오면서 또 영상과 만나서 또 같이 또 음악과 이 영상이 함께 우리에겐 지금도 그게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만 봤을 때 예. 그리고 소리만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소리만 들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옛날 분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워낙 그 비디오 세대라서. 예. 근데 그 비디오도 소리가 없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참 그 멋진 영화들의 멋진 음악을 입히는 작업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그 엔니오 모리코네는 정말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아유, 대단하죠. 예. 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예, 이번에도 그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았었는데요. 더 미션 사운드 트랙에서 가브리엘스 오보에를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영화 더 미션에서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첼로로 듣는 이 곡도 참 새롭고 참 아름답네요, 역시. 그렇죠. 예. 영화의 감독이 다시 한번 몰려오는 듯한 그런 가을에 느낌입니다. 듣는 첼로 소리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예. 남미로 이 곡은 원래 남미로 선교를 떠난 가브리엘 신부가 활과 창으로 무장한 과라니족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 오보에로 연주한 곡입니다. 맞아요. 예. 나중에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여자 가수가 이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서 부른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예, 그 사라 브라이트만이 애니어 모리꼬네한테 가가지고 이 곡을 제발 노래로 부르게 예. 해달라고 많이 간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편지도 여러 번 보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는 그 이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과연 이 애니어 모리꼬네가 없었으면 예. 과연 지금의 미션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영화에서 영화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애니어 모리꼬네 음악들은 정말 좋은 곡이 많아서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 사실 한 3부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곡은 제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한번 골랐는데요. 예, 빨리 빼놓을 수 없죠. 네, 메인 테마나 로브 테마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오늘은 방송에 잘 나오지 않는 곡 From American Sex Appeal to the First Fellini라는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다락방의 불빛 이상주의 음악 이야기. 오늘은 영화 음악 작곡가 엔디어 모리꼬네의 음악 들으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From American Sex Appeal to the First Felony였습니다. 네, 시네마 천국 이 영화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네. 그 토토와 알프레도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 그리고 기억나는 게 이제 광장을 지키는 아저씨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엘레나와의 사랑도 기억이 나지만 역시 앞권은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남긴 한 릴의 테이블 영사기에서 돌려보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토토가 어린 시절 영사실 창너머로 몰래 훔쳐보던 수많은 영화에서 편집된 키스 장면을 편집을 해서 연결해놓은 그런 거였죠. 예.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도 정말 멋지고요. 정말 시네마 천국은 다섯 번, 여섯 번을 봐도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감동적인 음악도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 한 4곡 정도 들어봤는데 정말 모두 훌륭한 곡이어서 좀 다른 음악들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음악 이외에도 러브 어페어라든지 아니면 언터처블이라든지 정말 좋은 음악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곡으로 키마이를 골랐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르 프로페셔널이라는 영화에 삽입되었던 음악인데요. 예. 오늘은 가수 밀바가 부르는 버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증명하는 것 같은 이 엔니오 모리코네의 멋진 음악들을 오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곡이 칸촌의 가수 밀바가 부르는 키마이 들으면서 오늘 다락방의 불빛 이상주의 음악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